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44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가라는 의미의 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해서 총 1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장자리라는 의미의 이 변자가 되겠습니다. 가장자리라는 의미의 이 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라는 의미의 이 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가 또는 도형의 이 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변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살펴보면 주변, 도로변, 가로변, 이등변 삼각형, 변두리, 좌변, 우변, 강변, 신변, 변죽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쓰이겠습니다. 다음번에 체크할 한자는 서자가 되겠습니다. 서자는 실마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단서가 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실마리라는 의미의 서자를 살펴 보고 있습니다. 서자가 들어가는 단어들로 대표적인 것은 서론, 정서, 단서, 유서, 요 죽을 때 쓰는 유서는 이렇게 쓰지 않죠. 두서,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연자가 되겠습니다. 연자는 끌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끌다 라는 의미의 연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연장, 연기하다, 지연하다, 외연, 수년하다, 만연하다, 연인원. 여기서 연인원 할때이 연자는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때 연비 이런 부분들이 모두 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연착, 또 연명하다, 연체하다 이런 말들이 연자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자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단어의 발음 부분에 집중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